출산 후에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출산을 하기 전에 좀 체중이 많이 증가하신 분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출산 후에 빠지지 않는 산후 비만들 어떻게 좀 관리하고 예방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체중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산모는 출산 중에 몸에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얼마나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느냐가 체중 조절의 큰 관건이 됩니다. 네. 산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면이 확보돼야 되고 규칙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밤중 수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짧게 자더라도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출산 전후에 늘어난 체중을 단순히 비만으로 오해하고 조급하게 막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산모들이 있는데요. 네. 네, 임신 중후반에 늘어났던 체중은 출산 후를 대비하기 위한 체중이기 때문에 네. 산후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임신 초반에 늘어났던 체중 같은 경우에는 네. 산모의 몸 자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네, 별도로 노력을 기울여야지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특히 힘든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장이 무력해지고 건조해져서 배출하는 힘이 부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출산 후에 배변의 곤란을 겪고 변비를 겪는 산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런 거를 일반 변비 대처하듯이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네네. 가벼운 보행이나 충분한 수면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겪었으니 만큼 무엇보다 전문의와 상담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 내리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 후에 찾아오는 가장 큰 불청객이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체중 변화 같은 몸의 변화도 있고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산후 우울증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 산후 우울증은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산모가 우울감, 불안감, 불면, 의욕저하, 죄책감 같은 걸 느끼고 심하면은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도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일시적인 산후 우울감은 보통 85%의 산모들이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합니다. 대개는 분만 후 며칠 내에 시작되어서 한 2주 정도 지속되고 일상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고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산후 우울감이 좀더 심해져서 산후 우울증이 나타나면 보통은 전체 산모의 10에서 20% 정도에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네. 대개 한 출산 4주 정도로 시작돼서 간혹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증상은 산후 우울감보다 심하고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이고 산모 자신은 물론 아기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1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네. 비해서 산후 정신증은 산모의 0.1에서 0.2% 정도에서 나타나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요. 네. 출산 후 수일에서 2, 3주 사이에서 발생해서 극도의 정서 불안과 분노, 수면 장애, 막 망상, 혼동,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이나 영아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 산후 우울증이 정말 심각한 게그왜 뉴스를 보면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산모가 정말 신생아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이 치료에 있어서는 일단 먼저 출산 후에 산후풍 같은 어떤 신체적인 질환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봐야지 됩니다. 네. 네. 그런 신체적인 질환이 생기면 우울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아픈 증상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진단과 치료를 받아서 아픈 몸이 회복되어야지만 우울증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출산 후에 우울감을 느끼는 산모들 중에는 모유수유 때문에 약 복용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산후 우울증을 방치하면 산모의 몸은 물론이고 아기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장과 정서적인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산후 우울증의 원인을 출산으로 인한 기혈 소모와 어혈 상충으로 보고 심신허약, 심음포손, 어혈 승심, 다마상요 같은 병인으로 분류해서 산모의 증상과 체질을 고려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네. 산모에게 있어서 제일 큰 부담은 아마 갑작스럽게 모든 생활이 변화하는 거랑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데요. 네. 네. 그리고는 또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같고 이대로 늙어버릴 것 같은 그런 우울함이 바로 그 시기에 감정의 줄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가족들을 모두가 산모가 겪게 되는 이런 변화의 상황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하고 결부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산후 우울증에서는 무엇보다도 남편의 관심과
지지가 제일 중요한 만큼 네, 부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후 우울증에서는 남편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남편분이나 아니면 산모 본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산후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일단 산모가 할 일은 우울증으로 인한 죄책감 같은 건 떨쳐버리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감정을 털어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많이 섭취하시고 네. 그다음에 육아나 가사에 대해서 너무 완벽주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줄여주세요. 네, 아기를 잠시 누군가한테 맡기고 외출해서 기분 전환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임신 전에 즐겼던 취미생활을 다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또 산후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주변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일단 산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일단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네. 네,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산모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산모가 외출하거나 취미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깥으로 많이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후회한다 아니면 산후조리가 평생 여성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산후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산후조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주의사항이나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산후에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냐에 따라서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사회에 복귀하랴 현대 여성들은 다양한 역할을 맡은 채 적지 않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출산을 기점으로 해서 여성은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그냥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다 변화를 겪게 됩니다. 네. 네. 산후조리 기간은 엄마로서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이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 시간입니다. 산후조리 기간은 100일이지만 심리적으로는 60년 이상을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네,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산후 기간 동안에 남편과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서 산모의 행복과 아기의 건강을 쌓아올릴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년 특집 여성의 바람을 잇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전한 출산과 임신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불임 환자와 유산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희망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부가 함께 서로 돕고 그리고 적절한 원인과 치료를 찾는다면 분명 적절한 출산과 임신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출산과 임신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